응현풍린 선수와 강상구 선수의 경기, 이제 승부치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아, 이 승부치기는 참, 소위 피가 마르죠. 아, 정말 마르죠. 네, 초구가 오늘도 까다롭기 때문에 초구를 득점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을 겁니다. 머리가 복잡해지겠네요. 놓쳤을 경우도 생각해야 됩니까? 지금 이대치는 앞돌리기 형태로 치게 되면 득점 안 됐을 때는 상대방한테 먼저 공을 열어줄 수 있는 배치고, 네. 뒤돌려치기를 치게 됐을 때는 아주 강하게 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음 공을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무조건 맞춘다로 가야 돼요. 응현풍린. 네, 이때는 정말 조용해야겠네요. 초구 공략하겠습니다. 앞돌리기냐 뒤돌려치기냐인데요. 돌리기입니다. 아, 뒤돌려치기네요. 자, 이거 회전 빼고 길게 쳤어요, 처음서부터. 진로가 자, 괜찮은데요? 득점 됐어요. 아, 득점이 되는군요. 이 초구 득점 여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자, 일부러 회전을 좀 빼놓고 처음서부터 좀 길게 노리고 쳤어요, 이번 거는. 자,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가 비껴치기가 키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자, 비껴치기 선택 못하죠, 지금. 빨간 공 비껴치기 선택을 못하는 상황인데 시간이 없어요, 지금 시간이. 자, 깊게 원뱅크 깊게 들어가야 돼요. 자, 깊게 잘 들어갔고, 이거. 넘어가나요? 아, 이게 득점이 안 됐지만, 일단 공수를 확실하게 노리긴 했어요. 네. 네. 수비는 제대로 해놨는데, 네. 득점이 됐더라면 거의 결정타였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득점이었으면 정말 결정타였고, 그래도 이제 충분히 공수를 노리긴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할 만큼 다한 느낌인데, 과연 근데 강상구가 이걸 지금 풀어내느냐? 원뱅크가 가능해요. 근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승부치기가 진짜 피말리는 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근데 표정이 나쁘지 않거든요. 1초 남기고 네. 큐가 나갔지만 투뱅크로 걸었군요. 원뱅크가 아, 아니라.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승부치기 마무리됩니다. 1대 0으로 자, 평린 선수가 강상구 선수를 꺾고 6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아, 그야말로 속이 타는 경기였고 초반 흐름이 워낙 좋지 않아서 평린 선수도 긴장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반면에 이제 강상구 선수는 어렵게 좀 1세트를 따냈고 3세트까지 가져오면서 좀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고비를 넘지를 못했네요. 네, 펑린 선수 오늘 너무 잘해줬고, 네, 아마도 오늘 참 긴장도 많이 하고 좀 짜증도 많이 났었는데 네. 그래도 저렇게 응원한 식구들이 더 부담이었을 자, 거거든요. 강상구 선수가 여기서 네, 뱅크샷을 노렸습니다만 설계한 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고 이걸 물끄러미 지켜보던 응현풍린 선수가 이때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 중계석 보고 이제 가슴을 쓸어내리는 모습도 한번 네. 보여줬는데 그만큼 힘든 경기였죠? 그렇죠. 정말 힘든 경기였고. 저 장면 화면에 잡혔군요. 네. 근데 오히려 이렇게 좀 힘들게 올라간 선수들이 끝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1라운드를 어렵게 출발한 만큼 다음 라운드는 좀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1세트를 강상구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강상구 선수가 참, 아, 이번 경기 아쉽네요. 네, 진짜 네, 아쉬웠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7차 대회 강상구 선수도 이제 1라운드 탈락을 했기 때문에 또 시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다음 대회 준비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음 때 잘해야죠. 네. 하이오니즈도 PBA 챔피언십 128강전 경기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해 김근호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박찬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